그러면 그래도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다는 실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고요. 39명 중에 38등. 고등학교 2학년에서 39명 중에 38등은 어딜 가겠어요? 갈수 있는 데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딜 가냐? 충남의 그 논밭의 학교. 있어. 꼴찌도 가. 근데 돈만 날리지 싫어. 왔다리 같은 쓰레빠 끌고 학교 갔다가 왔다가 이럴 정도로 이 아이가 어머니께서 지금 학교에 오늘 나오셨는데 학부모 3월에 학부모 정예고 있죠? 학부모 정예고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럴 때 편안할 때 담임 선생님과 면을 익혀두면 나중에 어려운 것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 디딤돌이 되어주거든요. 딴데 올라가면 힘들잖아. 그때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야. 근데 이 학생은 학부모 총회 때 아빠가 오셨어요. 좀 놀랍죠? 저는 학부모 총회 때쭉뺑 둘러앉아서 서로 얘기해요. 왜 오셨어요? 어머님, 내가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 6학년? 6학년이죠, 까칠하겠다. 둘다 여자아이 3학년이라서 여자아이. 네. 그래서 이제 왜 오셨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버님이 뭐라냐? 저는 우리 애를 유치원부터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 애는 유치원 때세살때 다른 애들 선생님하고 같이 끝날 때 가보면 선생님하고 놀고 있는데 얘는 미끄럼틀 밑에 자기 혼자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문가한테 들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정신과에서 그 보건소에서 ADHD 강의 있으면 제가 가서 공짜 그럼 가서 그냥 들어 두 시간을 그렇게 하면은 요즘 이 까칠한 애들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맨날 싸워야 돼.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ADHD일 것 같다는 감을 딱 잡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님을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개를 드리고, 근데 얘는 요지부동이야. 그냥 계속 잠을 자. 어느 정도 자냐? 아침에 들어가면 주무시고 계신 교실에 들어가. 그리고 한 4교시 지나면 허리 아프다고 밥 먹고 나가셔. 애 안전이 궁금하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 야, 어디? 전화 걸면 땡땡이 친 애들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얘는 늘 받아. 특이한 거죠. 이거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의 대상, 치유의 대상. 그래서 아버님하고는 이미 서로 내통했어. 어른들끼리. 그리고 아버님하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그랬는데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애가 볼펜을 들고 자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하고 얘가 38등 할 때는요 볼펜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서 제가 근데 38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수반 지적발달 장애 아이가 37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한다는 거예요. 볼펜 들고 자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얘들아 아무 개가 볼펜 들고 자. 우리 반 애들 다 뒤집어졌죠. 그 아이와 볼펜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거든. 상상이 안 되시죠? 고등학교는 그래요.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런 거 애들이 놀래서 막 책상 두드리고 정말 그날 엄청 애들 뒤집어졌어요. 오죽하면 걔가 교실에 있을 때 모르고 그냥 이동 교실로 가. 음악실로 가. 왜? 미동도 안 하니까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애가 깨가지고 옆에 쫙 갔대. 야, 여기 뭐냐?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옆에 놈을 멘토를 앉혀놨거든요. 걔 생활 관찰에서 책 쓰는 애. 1, 2, 3, 유시, 중 유시, 4, 5, 6, 7, 나가시. 이거 센 애라고. 그러니까 걔도 어이없는 거야. 이놈이 볼펜을 들고 다니까. 그 다음날 이 녀석이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다 훑어. 저 앞에서 보면 저 자식 희한하다 또. 왜 애들 얼굴을 훑을까? 아,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챘지. 왜 걔는 아이들 얼굴을 다 훑어봤을까? 그날 처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안 돼. 교사들이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게 칭찬의 기준은 뭐다? 아이의 기준. 그날 바로 제가 부모님과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냈어요. 안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과 저는 짜고 있었잖아. 애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미 메시지 딱 치시고 집에서 우리 아들이 오늘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다 이거. 그럴 때 어른은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돼.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애가 과제를 해요. 또 문자 또 날렸지. 그러니까 제가 담임수당이 12만원인가 했는데 제 휴대폰 문자비가 15만원. 소통의 비용. 이 까칠한 아이들. 정말 소름 끼치게 까칠해. 이 아이들을 이 어둠의 구석에서 이 밝은 곳으로 끌어내려면 15만 원이 문제야. 다 쓴 거죠. 제 카톡 친구가 몇 명? 9,600명.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공짜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쾌속선을 탑니다. 이렇게. 건대 컴퓨터공학과에 가고요. 2학기를 수석을 했어요. 1, 2학년 때 우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했고 한 열흘 전에 아빠한테 저한테 휴대폰 카톡이 왔어요. 안개가 포스텍 붙었어요. 포항제철 대학원, 포항공대 대학원을 붙었다. 카이스트도 시험 봐서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의 역할. 칭찬할 게 있어야지. 이것도 칭찬이야? 그런데 아이가 변하고 싶을 때 아마도 이게 타이밍이 맞았겠죠. 자다가 이제 더 지겨워졌나 보지. 나도 이제 공부 좀 해봐라. 아마 이럴 수 있겠지. 그때 딱 손바닥에 딱 맞죠. 결국 아이의 인생은 이런 엄마를 돕느냐지. 그죠? 다 루저이고 싶은 아이는 없죠. 다 위너여야 되는데 누가 봐줘야 돼? 엄마가 봐줘. 이 아이의 끝을 모르겠어요. 어떤 인물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지. Only one. 지가 나중에 갚겠지 나한테.
영어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 통 크게. 조사의 역할, 어른의 역할은 고수다. 어른이 명창이 되려 하지 마라. 아이가 춤출 때, 아이가 노래 부를 때, 장단 맞춰줘. 결론. ADHD 학부모는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돼? 조사. 그러니까 ADHD 학부모님께서 에이, 괜히 선입관만 갖게 해드릴까봐. 비밀로 해. 안 돼. 무조건 토론해. 그래야 기회가 생겨. 같이 토론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DHD 학부모는 교사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